안녕하세요. 이번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윈도우 리포트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DDT4ALL 프로그램 실행시켜 주시고, 포트는 4번, 체크, 커넥티드. 더블클릭 첫번째 L47 있는 두번째 칸에서 더블클릭 그리고 밑에 이제 다이그노시스에서 점 내리시면 윈도우 리프트 컨트롤 컨피그레이션 클릭하시고 앞에 스크린 보시면 오토 윈도우 클로즈 이건 위드 아웃 있는 걸 위드로 바꿔주시고 버튼이 두 개가 한꺼번에 됐으니까 두 개 동 기존에 있던 게 동일한지 확인하시고 오토 위드아웃을 위드로 바꾸고 아인슈타인 버튼 누르시고 샌드 딱 누르시면 위드로 바뀝니다. 그러면 윈도우 리프트 코딩은 활성화된 겁니다. 이렇게 하시면은 차량의 창문과 선루프가 열려있는 상태로 내리셨을 때 스마트키에 있는 잠금 버튼을 이용해서 닫을 수 있습니다. 스마트키에 잠금 버튼 두 번을 누르시면 창문과 선루프가 닫힙니다. 그리고 제 차량 같은 경우는 뒷좌석은 파워 윈도우가 아니기 때문에 앞좌석 창문만 자동으로 닫히고 뒷좌석은 윈도우 리프트로 닫지를 못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